안녕하세요. 달봉인의 가족입니다. 이 영상은 낚시를 해본 적은 없지만 관심이 생겨 낚시에 도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낚시란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낚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에 따라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대낚시, 릴낚시, 루어낚시, 원투낚시, 갯바위낚시, 보트낚시, 트롤링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처음 낚시를 도전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전, 긴장에 대한 의연함, 매너, 그리고 장비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모든 낚시는 위험합니다. 낚싯바늘에 찔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그중 정말 운이 나쁘다면 바늘에 미늘까지 깊게 찔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휘두르는 낚싯대에 누군가가 맞을 수도 있고, 타인의 낚시장비에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6월에서 8월은 민물낚시와 바다낚시 모두 낚싯대에 낙뢰가 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며, 서해안에 조수 간만의 차를 이해하지 못해 썰물에 나갔다가 바다에 고립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비와 장소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언제나 낚시 도구를 다룰 때는 긴장하며 낚시 행위를 할 때는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해 대비를 하셨다면 다음이 빈작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당신은 초보입니다. 낚시를 가더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입질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빈손일 수 있고 그냥 풍경만 보고 오는 일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장비인데 나는 왜안 잡히지? 당연합니다. 당신은 잡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의 IQ가 아무리 낮아도 당신의 낚시 실력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상 어종에 따라서 낚시 장비와 미끼뿐만 아니라 고기가 잡히는 물때와 시간이 다르고 방법이 다양한데, 그 모든 방법을 다 익혀서 낚시를 한다 해도 조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래도 우연히 물고기가 잡힌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매너. 낚시를 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둘 이상의 사람들과 낚시를 하고 있다면 나의 실수 또는 상대방의 실수 혹은 실의 두께나 봉돌의 무게 등으로 누구나 줄꼬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줄이 꼬였다고 서로를 탓하기보단 먼저 사과하고 함께 줄을 풀어서 서로 빨리 다시 낚시를 할수 있게 된다면 함께 낚시하는 시간 동안 더 편한 마음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집 주변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면 매우 불쾌하고 누가 그랬는지 신고해서 처벌하고 싶고, 다시는 내집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낚시터는 누군가에게는 생활 터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낚시가 끝난 후 그곳에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이 만든 쓰레기를 가져온다면 그곳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입니다. 대부분의 낚시는 릴과 로드, 실, 바늘, 봉돌, 미끼와 채비, 도구 등이 있어야 하고, 고기를 잡았을 경우를 대비해 뜰채, 두레박, 살림막, 아이스박스 등 고기를 보관하는 도구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구명조끼, 낚시복, 모자, 선글라스, 장갑, 낚시화, 낚시 가방 등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경험해 보기 위해 낚시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모두 구입하는 건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낚시의 장르는 아주 다양하고, 그 다양한 장르에 따라 필요한 장비도 천차만별입니다. 다행히 주변에 낚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바다에서 멀리 던지는 원투 낚시 장비가 궁금한데, 지인분은 같은 바다 낚시지만 루어 낚시를 즐기신다면 지인분의 지식은 나에게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낚시 장르는 다양하고 장비는 더욱 다양해서 그 장르에 대한 정보 없이 장비를 구입하신다면 그냥 돈만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카페 검색창에 낚시로만 검색하셔도 다양한 낚시 카페를 보실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낚시 장르의 카페를 가입하신 후 초보 장비로만 검색하셔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답변 올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참고하신다면 각 장비들의 장단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장비 구입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초보자에게 장비 중복 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엉뚱한 중복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낚시 경험이 없다면 장비를 구입하시기보단 자대나 선상 체험 낚시를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낚시는 그 장르가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낚시를 도전하려고 한꺼번에 많은 장비를 구입하려면 경제적으로 무리일 수 있고 낚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꼭 필요한 것과 활용도가 낮은 도구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실제 낚시는 재미없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낚시는 릴을 로드에 결착시키고 실을 로드 가이드에 통과시킨 후 채비를 연결하고 미끼를 끼워 던지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자대나 선상 체험 낚시는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편리함도 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땐 미끼를 계속 교체해 본다거나 줄이 옆사람과 엉키고 밑걸려서 채비가 뜯기는 실제 낚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들을 자대나 선상 체험 낚시에서 경험해 본다면 낚시에 실망할 수도 있고 더욱 흥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낚시가 재미있고 흥미있다면 낚시 장비를 구입하세요. 이렇게 한두 번 경험하신 후 장비를 구입하시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 빈작에 대한 의연함, 매너, 장비 이러한 것들이 낚시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항상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그 과정을 즐기며 주변을 생각한다면 낚시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낚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 낚시를 가신다면 매듭법 한두 가지는 꼭 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낚시에서 채비나 봉돌이 뜯기는 경우는 아주 많이 생기고 수시로 연결해야 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오자입니다. 이야, 초보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